살짝 올렸을 때 네. 네,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못하면 네. 그냥 이렇게 되죠? 아 그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네. 네,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네.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네, 잘 저어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네. 끓고 있는 물이 있어요? 네, 끓고 있는 물이 아니더라도 네. 따뜻한 물이면 괜찮습니다. 네. 이 물을 팬에 부어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찬물로 묻지 않고 따뜻한 물을 부어주는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먼저 지금 버섯과 양파의 상태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겠죠? 네. 근데 여기에 온도 차이가 급격한 찬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 버섯하고 기름하고 다 분리가 됩니다. 아. 네, 좀 크리미한 소스를 만들 수가 없겠죠? 네네. 그죠? 그래서 좀 따뜻한 물로.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물 맞춰가면서 네. 조리듯이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이 물은 네. 그 자작하게 보여주시는데요. 네. 이 자작하게라는 표현 또 어려우시죠? 어렵죠, 어렵죠. 네. 이 버섯이 잠길 듯 말 듯. 아, 일부는 잠겨 있고 일부 올라와 있고 뭐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버섯 세 개에 국자로 한 두 국자 정도 됩니다. 네. 예. 근데 어차피 물은 끓으면 줄어들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여러분 소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자, 여기 월계수잎이죠? 네. 또 월계수잎을 한 장 넣어 줄 건데요. 네. 자, 네. 네. 월계수잎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월계수잎의 양까지 늘려주시면 안 됩니다. 어? 왜냐하면 요리에 적은 요리에 월계수잎이 두 장, 세 장, 네 장 많이 들어가게 되면 네? 쓴맛이 오히려 강해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50인분까지는 월계수잎 한 장, 두 장을 한 장, 두 장을 넘기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월계수잎 같은 경우에는 살균 작용도 하고요. 네. 또 향도 또 좋게 내주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버섯이 익을 때까지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네. 끓여주십니다. 제가 보니까 서양 요리의 참 네. 좋은 점이랄까요? 물론 우리 뭐 한식도 그렇습니다만은 조미료를 많이 쓰지 않고 다른 재료들로 향과 맛을 좀 많이 내주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천연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버섯 소스면 버섯의 향을 살리면 그만인 거예요. 네. 안심 스테이크면 안심의 맛을 살리면 네. 그만인 겁니다. 네. 어느 정도 버섯이 익었으면 네. 월계수잎은 빼주시고요. 네. 그리고 믹서기에 갈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네. 네.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근데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의 네. 존재의 이유입니다. 네, 탐나는데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네네. 그 보조는 참 자신 있습니다. 네. 네, 셰프 하셔도 되겠어요. 아이고, 아유. 그럴까요? 자, 이제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버섯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스를 만들게 되면, 글쎄요, 맛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닙니다. 네. 네. 자, 어떤 조화를 또 이루게 될지. 됐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버섯을 볶았던 팬에. 네. 오, 굉장히 고소한 향이 나네요. 네. 너무 좋죠. 너무 고소한 향이 나요. 네. 네.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네. 어, 네. 잘 갈렸어요. 네네네. 이렇게 갈린 버섯을 살짝 덮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대로라면 조금 부족한 감도 없잖아 있겠죠? 네네. 그래서 부드러운 식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생크림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아, 네. 이게 이제 들어가네요. 네네네. 주의하실 점은 소스가 항상 뜨겁게 끓고 있는 상태에서 네. 생크림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굉장히 부드러워지겠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너무 오래 끓이시면 이 기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요. 네네. 한번 끓어오르고 나면 불을 약불로 줄여주시고 1, 2분 정도만 더 덮여주시면 됩니다. 네네. 아 약간 뭐랄까 네. 크림 스파게티 그 소스 같은 향이랄까?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향이 좀 나네요. 네. 네. 아니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두신 다음에 네. 여기다가 파스타면 삶아서 볶아 먹으면 버섯 크림 소스의 파스타가 되는 아, 거예요. 아 그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오, 네네. 자 그리고 네. 마늘 하나만 줘보시겠어요? 네.
여기에 향을 조금 더해주기 위해서요. 네? 마늘 하나 살짝 으깨서 네? 넣어주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늘이 그 조미료를 좀 대신해서 그렇죠, 그렇죠. 마무리까지 해주는 거죠. 자, 아, 그렇게 또 응용하면 되겠네요. 요 소스를 만들어 줬다가 네. 또 스파게티나 파스타로 또 만들어서 네.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접시 담기 전에 간 보시고요. 네. 자, 약간 소금 약간 네. 넣어주십니다. 됐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소스는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소스는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고기를 완성할 차례인데요. 네. 고기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말 안 해도 척척 나오네요. 네. 아, 네. 뭐든 뭐 생각만 하시면 네, 제가 바로바로 네, 바로 네. 딱 준비를 합니다. 네. 네. 등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네. 칼등이나 뭐 고기망치 등으로 살짝 두드려 주신 다음에요. 네.